안녕하세요, 오르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엘레강트 플로럴 파라코드 매듭 팔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팔찌 앞모습이고요. 뒷모습 동일하고요. 이렇게 꽃잎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 빠르게 매듭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파라코드 중에서 메인이 아닌 색상의 파라코드를 이렇게 반으로 접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쪽에다가 스네이크 매듭을 하나 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 왼쪽에 있는 파라코드를 오른쪽 파라코드 앞에서 뒤로 이렇게 감아서 고리를 만들고요. 다음은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 파라코드 뒤에서 앞으로 감은 다음 반대편 고리로 앞에서 뒤로 통과 해주시고 조여주시고요. 위쪽 고리는 루프 클로즈 스타일로 만들기 때문에 마지막 만들 매듭이 통과할 정도의 길이를 남겨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엔 다이아몬드 매듭으로 마무리를 지을 거라서 저 손가락 한마디 이렇게 들어갈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보통 1에서 1.5cm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제 이 사이에다가 메인이 될 색 파라코드를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놔주시고요. 이제 이 놓아뒀던 파라코드를 이 양쪽에 있는 파라코드로 이렇게 교차를 시키면서 감싸주세요. 그 다음은 이제 메인이 될 색깔로 방금 감쌌던 요 코드를 교차를 시키면서 감싸주시고요. 이렇게 감싸주시고 이쪽 보시면 오른쪽에 앞쪽으로 나왔죠?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파라코드 요 코드를 앞에서 뒤로 한번 감고요. 또 반대편은 뒤쪽 왼쪽에 있죠. 그러면 뒤에서 앞으로 한번 감아 주시면 됩니다. 왼쪽 걸. 이렇게 되고 이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교차를 시켜 주신 다음 이제 이 회색깔로 다시 교차를 시켜서 감싸 주세요. 감싸주시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꽃잎 모양이 나오고요. 그걸 살짝 조이고 위치도 잡아주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이 회색깔이 밑에 있을 경우 이제 노란색으로 교차를 시켜서 감싸주고 그 다음에 나온 방향 오른쪽이죠? 앞쪽이죠? 그러니까 오른쪽 파라코드를 앞에서 뒤로 감고요. 반대편은 뒤쪽으로 향하고 있고 왼쪽이죠. 그러면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감은 다음 여기서 다시 한번 교차가 되게 위치를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상태에서 이제 양쪽 회색 코드로 감싸줍니다. 교차를 시키면서. 이렇게 고정이 되는 매듭이 아니어서 이걸 잡아줘야 돼서 안 보이실 수도 있어서 천천히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서 노란색 코드들을 조여서 위치를 잡아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꽃잎 모양이 만들어지고요. 이걸 원하시는 길이만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매듭 빠르게 진행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하는 길이만큼 매듭 진행해 주셨으면 이제 마무리 매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매듭은 일단 요 마지막 부분 한 번 더 이렇게 교차를 시켜 주시고
이 상태에서 이제 남은 파라코드를 감싸진 않고요. 여기서 회색깔로 다시 한 번만 더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교차를 시켜주세요. 이렇게 해서 본 매듭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이제 마지막 루프 클로저 스타일의 마지막 단추 부분. 이 부분은 요 회색깔로 다이아몬드 매듭을 지을 거고요. 이 상태에서 두 파라코드를 손가락 사이에 끼워주시고 오른쪽 코드를 이렇게 돌려서 원을 하나 만들어준 다음 반대편 파라코드 위에다가 이렇게 놔주세요. 그리고 왼쪽 파라코드는 오른쪽 파라코드 밑을 지난 다음 돌아올 건데 위아래 위로 통과를 시켜주세요. 그러면 이런 모양 나오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오른쪽 파라코드로는 반대편 파라코드 밑쪽에 있는 파라코드 바깥을 지나서 가운데 있는 요 네모난 고리로 통과를 시켜주세요. 이렇게 그다음에 반대편도 동일하게 오른쪽 파라코드 바깥쪽 요 밑에 있는 파라코드 바깥쪽을 지나서 가운데로 통과를 시켜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남은 노란색 코드들도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가운데로 통과를 시켜주세요. 이렇게 하셨으면 이제 다이아몬드 매듭 조여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조여주셨으면 이제 원하는 길이 한 요정도 되겠죠. 요정도가 될 때까지 되게 잘 맞춰서 파라코드를 조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이아몬드 매듭 원하는 위치까지 조여서 돌아왔고요. 더불어서 여기 남은 코드까지 잘라서 제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엘레강트 플로럴 파라코드 매듭 팔찌가 완성이 다 되었고요. 완성된 앞모습이고요. 뒷모습 동일합니다. 그럼 착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용했을 때 이런 느낌이고요.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마지막까지 시청 대단히 감사드리고 즐거운 취미생활 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